코로나19 대전 확진자 발생에 청주 옥천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전 55번 확진자가 지난 휴일 충북 청주를 방문하고 옥천군의 한 40대 여성이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5번 확진자 A씨는 청주의 한 기도원과 식당을 방문했는데 접촉자 6명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북 옥천의 40대 여성은 대전의 49번, 59번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을 자진 신고했으며 접촉자와 동선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충북형 뉴딜 정책을 추진합니다. 우선 올 하반기 기정예산보다 7.49% 증가한 5조 8,904억 원 규모의 사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추경의 핵심은 우리마을 뉴딜 사업, 투자유치 뉴딜 사업, 시군 대표 뉴딜 사업 등 충북형 뉴딜 사업이 핵심입니다. 특히 1에서 3차 추경이 코로나19에 의한 경제 회복을 직접적으로 지원했다면 4차 추경은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 대책으로 구성됩니다. 우리마을 뉴딜 사업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 SOC 사업 등으로 주민 피부에 직접 와닿은 경기 부양 사업에 204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시단위 지역 전체 51개 동에 2억 원 이하, 시군단위 지역 전체 3,028개 행정 리별에는 2천만 원 이하 소규모 사업을 지원합니다. 기업 유치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투자 유치 뉴딜 사업은 산업단지 조성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업종 지원에 중점을 둡니다. 8,332억 원이 편성된 시군 대표 뉴딜 사업은 11개 시군을 대표하는 레드마크 사업 29개를 지원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주 우암산 명품 둘레길 조성, 충주 예술의 전당 건립, 제천 시민주차타워 건립, 보은 다목적 종합운동장 조성, 옥천 장애인 복지관 건립 등 지역 현안에 맞는 사업입니다. 충청북도는 충북형 뉴딜 사업에 대해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의 소중한 마중물이라며 의회 통과 후 뉴딜 사업을 바로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BI TV 신국진입니다. 충청북도가 2020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3차분 830억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시설자금 300억 원, 운전자금 530억 원으로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2020년 공장 신증설 착공 기업은 0.85%의 초저금리로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청년 창업 지원자금도 지원합니다. 충북기업진흥원으로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 접수를 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충주시가 민관협력을 통해 과소화상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과소화상병 대응 단계를 위기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기존 운영 중이던 종합대책상황실을 종합대책기구로 확대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1일 평균 60여 명의 철거 인력과 장비 40여 대를 동원, 과원 10여 곳 13헥타르 면적에서 긴급 매몰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농업인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단독 건물 형태의 충북 지역 공중개방화장실에도 도로명 주소가 부여됩니다. 도내 공중개방화장실은 1,885곳으로 일부는 건물 안 옆에 붙어있지만 독립 건물 형태로 설치된 공중화장실 108곳과 개방화장실 14곳에는 도로명 주소가 없습니다. 긴급상황 발생 시 119 구급대가 출동할 때도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려워 충북도는 올해 11월까지 도로명 주소를 모두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알림마당입니다. 청정 지역에만 서식하는 긴꼬리 투구새우가 괴산에서 8년째 발견됐습니다. 괴산군은 지난 2013년부터 간물과 청천 등에서 해마다 발견되는 긴꼬리 투구새우가 올해는 칠성면 일대 친환경 벼 재배 지역에서 서식하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경영안정자금 180억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제조업과 지식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1년 이상 가동 중인 청주 지역 중소기업으로 기업당 최대 5억 원까지 3년간 이자의 3%를 보전해줍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면서 충주 대표축제인 호수축제가 취소됐습니다.
충주시는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다음 달 31일부터 8월 6일까지 탄금호 조정 경기장에서 진행하려던 호수축제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음성군이 충북도 내 처음으로 악취 감시 차량을 운영합니다. 이 차량은 악취를 유발하는 암모니아와 황화수소,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탑재해 이동하면서 악취를 감시할 수 있어 민원 집중 발생 지역에 투입할 예정입니다.